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에 소개된 동북공정 관련 내용을 보면 진행 중인 58개 과제 가운데 고구려와 발해를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과 영토 문제에 관한 연구가 절반에 가까운 26개 항목을 차지했다. 이는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다. 출범 당시 관련 인물에서도 중국의 의도는 명확하다.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들인 정치국 위원과 재정부 부장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사회과학원 부원장, 흥룡강성 부서기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리들도 두루 포진돼 있었다. 政府官员参加，所以呢，韩国就不认为是官方的一种看法啊，所以就引起了韩国的一种也学术界的一些不满，甚至有种种的一种说法。所以开始就中国有一定责任，后来现在这个工程现在已经停止了，中国已经把它停止，就是说不搞了。就是基本上到2007年，就2003年的东北工程到2007年的时候就都已经结束了。 중국은 동북공정은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과연 사실일까? 길림성 사회과학원, 중국 동북지역 3대 지방정부 중 하나인 길림성의 학술연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펴내는 한 학술잡지의 편집실. 여전히 한국 고대사 관련 논문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인 수몰지구에 있는 유적들에 대한 보고가 최근에 진행됐네요.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있는 동북사지 잡지사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까지의 성과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들, 중국 고대 변강지구의 여러 그 관련된 내용들.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동북사지. 이 잡지는 우리 고대사의 모든 영역을 중국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부여 고구려, 발해까지 동북공정의 연구 범위 그대로다. 동북공정의 거의 연속선상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동북공정의 연속선상에서 그 지방 정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구려가 그 귀속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이 한족에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융합되었다는 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적이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2007년에 그 길림성 사회과학원에는 동북공정 연구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또 2008년 그 연영성 사회과학원에는 연영성의 동북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TF팀 사무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만약에 동북공정이 2007년에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이런 동북공정 관련 기구들이나 조직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동북공정은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정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길림성 집안시. 압록강을 사이로 북한과 마주한 집안시. 시장에선 고구려 때부터 지금까지 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팔리고 있다. 시장의 뒤쪽으로 보이는 성벽, 고구려의 국내성이다. 한동안 무너진 채 방치됐던 유적은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됐다. 2002년 동북공정이 시작된 후 나타난 변화다. 중국은 지반시의 고구려 문화유적을 재정비해 2004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